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경영학과 전공, 융합 소프트웨어 연구의 전공을 한 16학번 이명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을 원전공으로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20학번 박진아입니다. 와. 네, 스쿠치는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활 정보 및 교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대학 문화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 몇 가지 부류의 스쿠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학회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 뭐 편입을 이제 막 해가지고 대학교를 위해서 좀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면 대학원 준비하는 사람, 같은 학과 선후배끼리 좀 많이 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복수 전공 하는데 가면은 친구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밥약 신청을 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1년도 6월에 저희가 머스탱이 사자처럼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언가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일단 주제를 뭘로 할지 고민하는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선배들을 만날 기회라든지 아니면 동기들을 만날 기회가 매우 적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덩달아서 이제 밥약 문화도 상당히 좀 예전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느껴서 내년도 개강 출시에 맞춰가지고 밥약 문화를 좀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스쿠친이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핵심 기능으로는 스쿠 웹, AI 매칭, 스쿠 챗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스쿠 웹은 저희 대학교 근처에 있는 맛집 정보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성균관대 학생들이 직접 먹어보고 남긴 후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밥약 매칭 서비스에서는 AI 기반 매칭을 해주면 그 중에서 원하는 상대를 골라서 밥약 신청을 걸 수가 있고, 상대가 수락을 하면은 이제 그 스쿠 챗을 통해서 서로 저희 언제 밥을 먹을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러면서 약속을 잡고 밥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스쿠챗이라고 저희가 좀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 매칭이라는 단어가 좀 이제 거부감을 좀 일으키는 단어이기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거 소개팅이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름이 문제가 좀 크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스쿠챗으로 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만남으로 유도되는 게 아니라 대화 이제 창이 열리잖아요. 그럼 대화를 나눠서 끝내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도록 스쿠챗이라는 이름을 변경을 했고, 이제 이 스쿠챗의 시스템을 보자면 내부적으로 매칭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회원 가입할 때 키워드를 이제 선택해서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키워드들의 우선순위가 이제 매칭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 후보군들이 추천이 되고 그 중에서 밥약 신청을 걸 수도 있고, 그럼 반대로 또 밥약 신청을 받으면 거부 아니면 뭐 허락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한다면 채팅방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밥약 신청을 눌렀다 하면 이제 좀 실시간으로 바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푸시 알림이라고 하죠. 저희가 앱으로 만약에 냈으면 푸시 알림이 가능한데 저희가 사실 앱이 아니라 웹으로 냈잖아요. 홈페이지 이제 스쿠친.com으로 들어가야 되는 웹으로 냈는데,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이제 전화번호를 등록한 사람들만 SMS 문자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놨고 한 건당에 1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항상 하긴 했었어요. 그 정도야 뭐. 10원? 깊은가요? 10원인데. 그쵸? 이러다 대박 나면 어떡해? 그러면 대표님 사비 부담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그 웹 프로그래밍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서 개발자 5명을 만나게 됐고, 추가적으로 디자이너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에타를 통해서 디자이너분 한 명을 영입해서 이제 6명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22년도 3월에 첫 출시를 하게 되었고, 그때 2주 만에 운영을 좀 그만두게 되었어요. 왜냐면 기획적으로 홍보 면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개발에만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또 기획과 홍보에도 집중하려다 보니까 이게 디테일이 떨어지고 장기적인 플랜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 리뉴얼 버전을 출시하기 전에 기획 두 분을 더 영입을 했고 개발자도 두 명을 더 영입을 했어요. 4명을 총 더 영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도 조금 기획 쪽에 사람들이 더 필요하겠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두 명이서 한 학기를 이끌어 가기에는 일의 양이 좀 많을 것 같다고 느껴져서, 저희 기획분들이 다 S1이라는 학회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 S1 통해서 이제 세 분을 더 영입해서
기획자는 총 5명이 되었고 총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님이 한번 바뀌고 이제 새로운 디자이너분을 이제 진화 통해서 네, 영입을 하게 되었죠. 이제 개발자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백엔드 개발자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나뉩니다. 저는 이제 백엔드를 주로 맡았고 백엔드 개발자는 주로 뒤에서 약간 안정적이고 에러가 나지 않도록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좀 주로 합니다. 저는 프론트엔드를 맡고 있고요. 프론트엔드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영역을 작업합니다. 이제 디자이너 친구가 그 UX, UI 작업을 해서 주면은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실제 코드로 작업을 해서 화면에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백엔드에서 API를 만들어주면은 그런 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는 뭘 하죠? 네, 프로덕트 매니저는 이제 주로 서비스 기획을 하는데 전반적인 운영, 기획 이런 부분들을 담당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케터도 있죠. 마케터는 인스타를 전담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뭐 매주 약간 마케터 추천 맛집, 마케터 추천 뭐 데이트 코스 이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UX, UI 작업을 하고 오프라인이나 그런 행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포스터나 뭐 굿즈 같은 거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제 22년도에 출시한 구버전에서는 한 400명 가까이는 모였었어요. 회원수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게시물이 올라오는 정도가 매우 줄어들었고 시간이 갈수록 거기다가 이제 다들 재학생이다 보니까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좀 모자람이 있어서 금방 접었습니다. 2주 만에. 그래서 23년도에 다시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가입자 수가 500명을 넘었고 그리고 맛집 등록도 한 100개 정도 이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기 초에는 이제 샐러드 윅스라는 스타트업과 좀 협업을 해서 이제 그분들의 홍보도 도와드리고 저희도 이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금잔디 축제도 한번 있었고 대동제도 있었잖아요. 그때 주점 정보들을 저희 맛집 지도에 등록을 해서 한 번에 좀 쉽게 이용해 볼 수 있도록 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었고 마지막에는 오프라인 모임도 한번 진행해 보면서 저희가 컨텐츠적으로 좀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엿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점 때 이건 기회다 해가지고 축제라는 특별한 그 시즌을 이용해서 주점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학생회나 동아리 같은 데서 야간 주점으로 운영하는데 그 야간 주점 정보가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학과별로 모든 단체별로 학 인스타 계정을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주점에서 어떤 메뉴를 제공하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되게 불편했는데 저희는 그 점을 공략했죠. 그래서 기획분들이 모든 주점의 정보를 미리 파악해가지고 스쿠 맵에 등록을 해놨고 또 이거랑 더불어서 실시간 랭킹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주점 클릭수를 기반으로 5위까지 제공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약간 경쟁심? 재미 요소? 와, 이 주점은 뭐길래 1등이지? 계속 이런 걸 유발했죠. 그리고 또 인스타에 각 주점을 태그해서 올렸어요. 각 학생의 계정을 태그해서 올렸는데 리그램을 해주면서 되게 많은 학생들에게 전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 게 일간 접속자 수가 막 전날에 비해서 1700배? 막 이렇게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장난 아니다 싶었고 2월 한 달간 그냥 계속 힘들었어요. 사실 2월 말에 개강이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아직 완성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이제 나름대로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좀 받고 생각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 잠도 제가 원치 않지만 5시간 막 자고 깨고 그리고 밥도 잘 안 먹게 되고 살도 5kg 빠지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다가는 진짜 수명이 줄어들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은 좀 들긴 했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촉박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기획분들이 이제 이거 기능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이때까지 할 수 있으면 제가 다 된다 그랬거든요.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능합니다. 왜냐면 진짜로 가능하다고 생각도 하고 이제 팀원들이 또 무조건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솔직히 가능하다고 말해놔야 하거든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완전 다들 고생 많이 해서 마음 아파가지고 저도 마음 아팠어요. 제 모습 보고 몇 가지 순간이 있는데 런칭한 그 순간
그 순간에 가장 뿌듯하고, 예를 들어서 뭐 편입을 자기가 준비를 해요. 그럼 편입 관련해가지고 정보를 구하고 싶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다른 대학에서 왔는데, 근데 스쿠치 통해서 자기가 편입 관련해서 좀 도움을 많이 얻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제3자 통해서 들으면 되게 뿌듯해. 아, 진짜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획했던 그런 것들이 다 들어맞았고 거기서 이제 또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들으니까 정말 이제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지지난주였나? 그 제가 소프트웨어 학과에서도 개발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발 동아리 교류의 밤에 다녀왔어요. 갔는데 옆자리에 소프트웨어 학과 1학년 남자애가 있었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봤어. 근데 그 스쿠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게다가 홈 화면에 추가가 되어 있었다니까. 오. 그래가지고 막 앞에서 이거 이거 이 누나가 만든 거야 이래가지고 괜히 어깨 막 이만큼 올라가고 이게 나야 한번 하고 와서 진짜 사람도 막 만나고 그랬다고 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원래는 당연히 다 포트폴리오용으로 시작했어요. 개발자한테는 이 웹서비스 하나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험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포트폴리오 수준을 넘어섰죠, 사실. 이번 해까지는 좀 꾸준히 잘 운영을 해보고 싶어요. 이번 2학기 잘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그때 한번 또 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 생각하면 계속해서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계속 꾸준히 오빠 따라서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할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너무 좋은 경험이고. 왜 웃어? 안 웃었어. 안 웃었어? 그래서 저희가 맨날 장난식으로 저희 팀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저희 스쿠친이 발전해서 명준 컴퍼니가 될 때까지, MJ 컴퍼니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출고하셨거든요. 진정한 개발자가 되셨어요. 이 스쿠친이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끌고. 아니죠. 슈퍼까지 한. 저도 이제 사실 포트폴리오가 스쿠친 하나예요. 단순 포트폴리오로만 그치면, 물론 그걸로도 만약에 취준이 목표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정말로 내가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 마음을 먹는다면 얻는 게 진짜 달라집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나 얻는 것들은 나중에 현업 개발자가 돼서라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 하는 것들 아니면 협업하는 그런 체계, 과정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유사하기 때문에, 정말 개발자들이 하는 그런 거를 좀 따라서 하다 보면 그 벽이 엄청 높진 않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꼭 한번 기획하고 그리고 운영까지 해서 좀 그 정도까지 한번 개발을 쭉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스쿠친 1, 9 버전을 할 때는 개발까지만 하면 다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서비스하고 실제 고객들한테 운영을 하기까지가 어려운데, 그거를 정말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정말 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이겨내고 그 경험을 하면은 현업에 나가서도 진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홍보할 건지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마케팅의 일환으로 캐릭터를 아주 귀엽게 꾸친이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ESFP. 딱 봐도 신나 보이잖아요. 이게 INTJ. 그게 끝이야? 응. 나는 뭐야? 너는 그렇게 설명하더니 왜 나는?